형, 네, 진짜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또 보호자 개봉한다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이렇게 극장에서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반 한국 영화 어법이 아니라 조금 특이하죠?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게 뭐 감성 액션, 블랙 코미디 요소를 많이 넣는데 여러분들도 그 요소 요소마다 잘 감정 전달받아서 웃으셨길도 바래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송준 역할의 김재남 배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준 역의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극장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예, 또 재밌게 보셨다면 또 주변 친구분한테 많이 예,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꽃무늬 머리띠가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관. 화관이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진이 형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우진이 형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우성 형 어떻게 상업 영화 연출로 괜찮으셨어요? 네! 완전 괜찮아요! 완전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우성 형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죠.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이 더운 날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늘 의미 있는 날에 극장 찾아주셔서 그리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즐기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변에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의 진화 역할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보호자를 만드시고 보호자를 박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같이 연기하는 것만으로 정말 영광이었고 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자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많이 소문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개봉일에라서 저희 영화에 나왔던 폭탄 굿즈를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저희 휠체어까지 타고 이렇게 개봉한다고 영화 찾아주셔서 이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준환 오빠만이라고 써주신 팬분이 또 계셔가지고 예, 그분께 제가 또 드리러 가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마이크 주고 가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네네. 아, 깜짝 놀랐네. 네, 저 화내시는 분. 우와. 아, 이거 빨리 드려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 남길 오빠의 캔디를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저는 제가 저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리뷰 좀 SNS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 올라왔습니다. 촬영 인사 고맙습니다.